안녕하십니까, 독스핀입니다. 지금부터 배워보실 트릭은 버티컬 스플릿입니다. 버티컬 스플릿은 O링을 손동작과 인웨이를 사용하여 O링을 세로로 나누어주는 트릭입니다. 버티컬 스플릿은 인웨일과 손동작의 컴비네이션이 포인트입니다. 이 강좌까지 오셨다면 O링을 깔끔하게 뱉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. 버티컬 스플릿에는 손바닥만한 크기의 적당한 속도의 O링이 필요합니다. 버티컬 스플릿을 할 때 사용하는 이 손동작은 O링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늘려주는 것입니다. 이 손동작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이번 강좌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간추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양손을 O링 윗부분에서 좌우로 벌렸다가 다시 모아주는 동작입니다. 이때 팁을 드리자면은 새끼손가락의 세 번째 마디를 O링 주위를 이렇게 훑어내려 주시면 됩니다. 두 번째는 O링을 푸시하면서 그대로 양손을 벌렸다가 다시 모아주는 동작입니다. 이렇게 손동작을 연습하실 때 O링을 깨뜨리지 않고 O링을 가로로 길게 늘려주시면 되는데,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O링에 최대한 손을 접근시켜서 손동작을 해주시면 O링을 변형하는 것이 쉬워집니다. 그리고 인웨이를 하는 방법은 O링의 윗부분을 흡입하면 되는데, 샤크밴드 연습을 통해서 인웨이를 적응하셨다면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. 인웨이를 할 때 팁을 드리자면 호흡을 멈춘 상태에서 입을 O링으로 최대한 근접한 후에 짧고 부드럽게 끊어주듯이 인웨이를 하시면 O링이 깨지지 않고 깔끔하게 될 것입니다. 혹시 비트박스를 하실 수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비트박스 스킬 중에 림샷이란 스킬과 비슷한 호흡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O링을 뱉고 푸시하면서, 여기서 잠깐, O링을 푸시하고 반드시 팻 속에 잔여 증기를 최대한 빼내주십시오.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. 자, 손동작으로 다시 O링을 늘려준 다음에 인웨일로 O링을 잡아주고 다시 손을 모아주면서 양손으로 가볍게 푸시를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 과정들은 제가 설명을 위해서 하나하나 동작들을 이렇게 구분 지었지만, 실제 연습하실 때는 이 동작들이 거의 한 번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. 버티컬 스플릿은 이렇게 스플릿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제법 많은 연습 시간을 투자하셔야 할 것입니다.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연습하면 반드시 깔끔하게 성공하실 수 있으니까 연습하십시오. 버티컬 스플릿은 성공 이후에도 젤리피쉬나
스플릿 등의 다른 트릭들과도 연계를 통해서 더 높은 난이도의 트릭을 할 수 있으니까 필수적으로 연습해야 하는 트릭입니다. 이 강좌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강좌를 마치겠습니다. 이상 독스핀이었습니다. Keep it real.